벌써 오늘이 2월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한 달의 또 첫날을 새벽을 또 깨운다는 것은 분명 이 한 달 동안도 이 새벽을 깨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복된 달이 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고단한 인생길 앞에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오늘 이 자리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 감사함으로 오직 바라볼 것 하나님의 은혜만을 늘 바라볼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신명기 24장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살아야 되는 삶이 무엇인지 그 말씀들을 계속 쭉 말씀하고 나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보여지고 오늘 읽은 이 말씀들이 가볍게 여기거나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주어지는 말씀이 절대 아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늘 주어지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왔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였는가를 갖다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해내지 못하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과 같이 이방의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세 선지자가 이들을 통하여 전해지는 이 모든 말씀은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 말씀을 꼭 따르고 지킬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을 통해서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따 한번 8절 보시겠어요? 8절에서도 보면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18절에서도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22절에서도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가나안 땅에 누가 이걸 이끌어내는 겁니까? 우리의 능력됨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뭐든 애굽에서 떠나 광야 인생길을 지나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갔는가? 너희 힘으로 들어갔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누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함께 데리고 갔기 때문에 이 일을 충분히 너희가 이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방에 있는 족속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기 때문에 너희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선지자가 늘 그 땅을 더럽히지 말래, 더럽히지 말라. 여호와께서 함께 거하시는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 늘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민족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가나안 땅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민족 안에 내려오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낮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한정 낮아지셔서 그들에게 내려오셨어. 종되었던 그 애굽 땅까지 내려오시고 친히 광야의 인생길을 함께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겠다는 것으로서 그들에게 무엇이 임하는 겁니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속이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이었어요? 낮은 곳까지, 우리가 거하고 있는 그곳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구원의 땅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으로, 그래서 너희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속하는 그 목적 속에, 그 방식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오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종되었던 모든 것을 잊어버려라고 하는 거는 너희는 이제
그곳에 살고 있는 그 애굽과 같은 사고방식과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잊어버려야만, 버려야만 내가 너희를 통하여 구속해내신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너희를 너희 안에 내가 너희를 주므로 너희는 이제 그 땅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어떻게 살아나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다 보면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여인은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신약에 있어서도 전도여행을 할 때 어디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면 회당이에요. 회당. 유대민족 안에 열 사람 남자만 있으면 회당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억 명이 여자가 있어도, 100억의 여자가 있어도 회당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신약시대에도 그렇다고 하면 구약시대에 있어서 동일하게 여자는 늘 약자였습니다. 약자인 여인의 편에 서서 이혼증서를 써주라 라는 것으로서 모세선자가 말씀하고 있고요. 나오고 있는 모든 뒤에 있는 말씀들, 맷돌에 윗짝을 전단닿지 마는 것, 유인하여서 죽이지 말라는 것, 나병에 대한 말씀들,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가난한 자였느냐?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품삯을 당일에 해줄 때도 가장 빛나는 품꾼들에게는 그날 주어라. 오늘 읽었던 모든 말씀들 다 약자 편에 서 있는 그들을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되느냐? 그들 편에 서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약자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먼저 취하지 말고 그들과 먼저 왜 함께하라고 하실까요? 그들을 구속해내신 방식이 어떤 방식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낮아지신 방식. 너희에게 있는 그곳까지 낮아지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구속해내는 방식이 바로 그런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약자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오늘 충분히 그 비난한 품꾼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여서 오늘 품삯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꼭 줘야 된다는 거는 그 낮아진 자를 통해서 누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곧 내가 어떻게 구속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서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과 같이 힘으로, 권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주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그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작업이 우리에게 날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함께 잠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오늘 주어진 말씀을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다 라고 모세 선지자가 이렇게 이혼증서를 써서 주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합법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모세 선지자가 이혼을 조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굴 위한 것이다? 연약한 여인을 위한 것이다. 약자 편에 있는 여인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였다라는 건데, 아내를 갖다가 맞이하기 전에, 데려오기 전에 이 여인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갖다가 못 봤습니다. 근데 데려온 후에 그 여인에게, 내 남, 여 부인에게 보니까 수치되는 일이 있어요. 이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 딱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겠지만 외모적으로 봤을 때 딱 보이는 그 여인에게 있어서의 수치된 일이라고 하면 분명히 남편이 알았겠죠. 데려오기 전에 딱 보이지 않습니까? 여인이 음행을 저질렀거나 어떤 외모적으로 큰 좋지 않은 것이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 남자가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겠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몰랐는데 데려와서 살다 보니까 내 아내에게 어떤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음행은 아닐 것입니다. 왜? 음행한 여인이라고 하면 그건 반드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모세 선지자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했기 때문에
여인이 바람기가 있어서 내 몰래 간음을 하거나 그런 수치되는 일은 절대 아닌 것이죠. 신체적인 보이지 못하는 가려진 어떤 신체적인 결함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결혼하기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이 결혼 후에 이 수치적인 일이 발견되어졌을 때 이혼증서를 써서 보내라는 겁니다. 이혼증서를 써서 보내지 않으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더 이상 살 수 없는 여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여인 혼자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도요 지금은 여성이 많이 신장이 되어져서 어떤 직업을 갖고 전문직을 갖고 살아갈 때 충분히 삶을 살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더라도 한 아이의 엄마로 남편 없이 한 아이를 길러내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것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도 이 아이 때문에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지금의 현상이요? 아이를 낳지 않는 세대라고 하면 혹시 이 고대 시대 때 아이를 갖고 여인이 혼자 산다?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살기 위해서. 창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살아야 되니까요. 그 창기는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악이죠. 주를 떠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런 여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혼증서를 써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이혼증서를 써서 내보라는 건 지금을 이야기하면 합법적인 어떻게 보면요 이혼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아무렇게나 이 여인을 내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유대법에 의하면 음식을 태워도 이 여인을 내보낼 수 있다라고 해요. 음식을 하다 태워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러나 한 번 더 이혼증서를 써서 이 여인을 내보낼 때 남편이 한 번 더 어떻게 해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억제하라는 거예요. 억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든 정욕을 한번 억제하여 내가 어떻게 이 땅에 들어와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어졌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생각하라. 남자들이여, 남편들이여. 그래서 모세 선지자는 이혼증서를 써서 내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법은 이 흠 있는 여인을 보호하는 것이지 이혼을 조장하고 이혼을 더 많이 하라는 것으로서 이혼증서를 써서 내 보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시나 흠 있는 여인을 보호하라는 것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역시 이런 분이다. 약자 편에 서서 이 약자와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바로 종되었던 늘 이 연약한 자, 약한 자들 늘 애굽에 있었던 그 모든 사고방식은 살아남아야 돼. 어떻게 해요? 그래서요? 강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군대도 강해져야 되고요. 내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내 자신이 강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약자를 밟고 일어서야만 내가 살 수 있는 애굽의 사고방식. 곧 지금의 세상의 사고방식이죠. 이 힘에 군림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흠 있는 자들,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 편에 서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돕는 분이시다. 늘 우리는 어떻게 해? 그래서요? 그 약자 편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이런 약한 여인을 흠 없는 여인을 보호하려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남편의 입장에 있어서 결혼하기 전에 볼 수 없었던 수치되는 일을 내 아내를 통해서 보았을 때 당장 내칠 수 있지만 이혼증서를 써서 합법적으로 여인을 내 부인을 내보낼 수 있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신앙이 담긴 그 모습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습으로 연결되어지려고 하면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곧 수치스러운 내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의 수치스러운 모습이 보이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는 것이에요. 신약에 오면 여러분 남의 눈에 있는 그쵸 티는 보면서 자기에게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가 보여야 내 눈에는 그것보다 더 큰 들보가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연약한 요 티를 남에서 또 다른 자에게서 이 티가 아니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큰 결함이 있을까? 라고 본다는 거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못 보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보지 못하니까 그 상대방에 있는 티가 이만큼 크게 보이죠. 근데 실상은 자기는 더 큰 들보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지금 연약한 자의 편에 서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가장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가장 잘 깨달을 수 있는 곳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늘 함께 살고 있는 아내고 남편이죠. 늘 얼굴 맞대고 늘 한 이불을 덮고 사는 거기에서도 나를 바라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집 밖을 나가서 또 다른 누군가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누군가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 다음에 그 여자는 그의 집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는데 그 둘째 남편도 어떡합니까? 그를 미워하여서 이혼 종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이 여인에게서는 이 악함이 이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처막한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에게서 수치된 일이 보여졌더라고 하면 또다시 이혼증서 써서 나가서 또 다른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졌는데도 역시 그 남편에게 있어서도 수치된 일 때문에 똑같이 이혼증서를 써서 내보낸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남자는 다 같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 있는 그 남자들에게 있어서 보여준 이 모습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그들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남편이 죽었다 하면 그 여인은 어떻게 해요? 이혼증서 써서 내보냈거나 혹시라도 그 남편이 죽었다 했을 때 홀로 버려진 그 여자 그 여인 사절에서는 무엇입니까? 그 여자는 이미 몸이 더럽혀졌는데 전 남편이 그 여인을 다시 어떻게 한다?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 왜 이렇게 모세 선지자가 또 이야기할까요? 왜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고 할까요? 이건 여호와 앞에서 가증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범죄하지 말라라고 단정적으로 모세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얼마든지 힘이 있는 남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여인을 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남자들이 힘이 있으면 내보낸 내 아내지만 지금 홀로 된 여인이라고 해서 얼마든지 자신의 정욕거리로 이 여인을 취할 수 없다. 가증한 것이다. 라고 모세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좀 힘이 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나의 존재됨을 증거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가운데 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약자를 위하여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돌려주고 그것으로 내가 누군가를 갖다가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고 하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걸 이스라엘 민족은 신약의 시대에 와서도 모세 선지자가 이언종서를 써서 내보내라 라고 했던 것으로 그들이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합법적으로 이언증서를 써서 여인을 내보냅니다. 그래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율법자들이나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요. 그를 시험하여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옵니다. 사람이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다. 여인의 한 여인을 내보내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한 몸 되게 하셨다라는 것으로서 결혼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다시 재정의해 주십니다. 마음대로 모세 선지자가 그랬다고 해서 마음대로 그 여인을 버리라는 것으로서 말씀한 게 아니다. 한몸됨을 이루는 것 그것이 곧 결혼 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몸되기에서 어떻게 해요? 여기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도 연약한 모습들이 보여요. 다 애들이 이렇게 되는 것도 다 당신 닮아서 그래. 다 당신 때문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애 공부 못하는 것도 당신 머리 닮아서 애들이 공부 못하는 거야. 나는 잘못이 없고 다 아내, 다 남편의 그 연약함, 그 악함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나 때문이죠. 나 때문이죠. 그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4장에 나오고 있는 이 모든 이혼에 관한 것과 그 모든 말씀 그 결혼 제도는 어떤 것입니까? 끝까지 이 생명을 낮아진 곳에 찾아오셔서 이 연약한 자들의 생명을 붙드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다라는 거는 그렇죠. 하나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가장 연약한 이 죄인들인 우리를 구속해 내므로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면 이 땅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가장 죄인들 연약한 자들을 어디로요? 그렇죠. 이 교회로 이끌어내심으로 가나안 민족 땅에 그 땅에 여호와께서 끝까지 함께 내려오셔서 이 땅은 내 것이니 너희가 가증히 여기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신 것처럼 늘 끈드림 없이 끝까지 그 땅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라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있어서는 지금의 시대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동일하게 생명을 주어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된 한몸된 공동체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떠나서는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느냐? 가정인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 그러니까 끝까지 흠이 보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생명을 주어 교회를 지켜내든 끝까지 연약한 너희를 찾아와서 내가 이 가나안 땅에 함께 거하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낮아지심의 말씀처럼 수치스러운 일이 보였다고 해서 마음대로 이언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가 아니고 연약한 자, 가장 약한 자인 그 여인을 통해서 너희를 바라보고 끝까지 생명을 지킬 때 내 안에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살아가라 라는 것으로서 지금 모세 선지자가 마태복음에 있어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아내를 맞이한 1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도 나가지 말고 그를 위해서 살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는 것이에요?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그렇죠? 결혼하고서 전장으로 떠나가 보십시오. 이 여인은 언제 과부가 될지 모르는
그렇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전쟁에 나가서 네가 싸우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너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공동체인 그 가정을 그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지켜내라는 것이죠. 뒤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도 초두에 말씀하였듯이 어디로부터 생각해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누림으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낮아지신 방식대로 내게 구속이 임하여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낮아진 자를 위해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서, 지금 빈궁한 삶을 사는 자를 위해서, 내 밭에 있는 소출을 다 걷어내는 것이 아니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어라. 그게 곧 내가 너희를 베푼 그 구원회가 임하는 방식으로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내야 되는 여러분,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너에게 구원이 임하였는지,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은 너희가 살아가는 땅이 아니고, 너희 홀로 살아가는 땅이 아니고, 내가 몸 버려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삶으로, 너희도 그래서 그들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자임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처절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이 있는 그 현실, 현장 삶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모든 정욕적인 일들과 세상의 방식을 꺾고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끝까지 지켜내시는 그 하나님의 복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 낮아지신 하나님, 십자가에 죽어야만 우리 가운데 구속이 오는 그 방식, 동일하게 우리도 그 방식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삶의 방식들, 정욕들, 그 욕심들이 꺾어지고 덮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가운데 임한 그 은총을 기억해보며 더 대세 이기면서 나도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를 지배케 하여 내 정력이 떠오를 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주여 억눌러 주옵소서. 나를 지켜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살아내야 됩니다. 벗어날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어졌는가? 하나님의 낮아짐의 방식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내게 주어지는 자인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칠 때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이 속량하셨습니다. 덮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이 땅을 여호와의 형상을 닮은 자로 살아내야 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도우십시오. 오직 주의 은혜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연약한 자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주의 귀한 나라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이 내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것입니다. 주의 자녀입니다. 주님 붙드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임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것은 없습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 가려져 있는 은총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은혜를 떠나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꺾이게 하여 주셔서 나와 함께 늘 함께하는 나의 가족들, 나의 동료들,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이끌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다 허락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생명을 지켜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주도록, 아버지 그러한 삶을 꼭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오늘 하루를 이겨낸다라는 것은 또 다른 내일도 주와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낸다라는 건 이 한 달을 허락하신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이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